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민주당 낙동강 로드 저 김태호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. 처음 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.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. 동시에 고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진 않나 고민이 커졌습니다. 거대 야당의 횡포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지금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. 낙동강을 지키는 것이 고향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, 그리고 저 김태호가 비켜나갈 길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.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.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.